유엔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 80억 명 중 57%인 46억 명은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는 2030년까지 6억 명이 증가해 도시 거주의 인구 비중은 6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34곳이 존재합니다. 이 중 아시아가 21곳으로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가시티는 대부분 인근 소도시나 교외 지역을 포함해 거대한 인구 과밀 권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이라 불리는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이는 지리적 구성 요소가 너무 광범위해 도시와 수준을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시 자체와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도시 권역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 권역은 어디일까요? 전 세계 990개 도시 권역을 조사한 2022년 미국의 데모그라피아 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의 도시 권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멕시코시티 도시 권역입니다. 멕시코시티 도시 권역은 수도인 멕시코시티를 중심으로 인근 60개 지자체와 이달고주의 1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인구는 2180만 명 이상으로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멕시코시티 도시 권역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 기준 8617명에 달합니다. 멕시코시티만 본다면 인구는 920만 명 정도로 도시 권역으로 확장했을 때 인구 규모는 2.37배 커졌습니다. 한편 멕시코시티 도시 권역의 인구는 멕시코 전체 인구와 비교했을 때 16.97%의 비중으로 확인됐습니다. 9위는 서울 도시 권역입니다. 서울 도시 권역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광역시와 서울 인근의 경기도를 포함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 도시 권역의 인구는 2,3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서울 인구가 이미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지만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다시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어 서울 도시 권역의 규모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서울 도시 권역의 인구는 서울 인구보다 2.44배 큰 규모로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 기준 8,313명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 달리 서울 도시 권역은 한국 전체 인구의 44.64%의 비중으로 거의 절반 수준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전체 영토의 2.75%에 몰려 있습니다. 8위는 상파울루 도시 권역입니다. 상파울루 도시 권역은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39개 지자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제, 문화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파울루 도시 권역의 인구는 2,300만 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상파울루 자체만 보면 인구는 1,220만 명 정도로 상파울루 도시 권역은 이보다 1.88배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 기준 6,326명으로 멕시코시티 도시 권역이나 서울 도시 권역보다는 다소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많아도 상파울루 도시 권역의 인구는 브라질 전체 인구 대비 10.67%였습니다. 서울 도시 권역 인구 비중의 4분의 1 정도에 그친 것입니다. 7위는 상하이 도시 권역입니다. 상하이 도시 권역의 인구는 2,4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으로 상하이 도시 권역의 거대한 인구는 중국 경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도시 권역의 면적은 앞선 서울의 도시 권역보다 56.4% 더 넓은데 상하이 도시 권역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 기준 5,556명으로 서울보다는 덜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전체 인구에 대비했을 때 상하이 도시 권역의 인구 비중은 1.69% 정도로 미미합니다. 다만 상하이 도시 권역 외 인근의 저장성이나 장수성의 일부 지역을 포함했을 땐 인구는 4천만 명 이상이라 현실적으로 이는 더 거대할 수 있습니다. 6위는 마닐라 도시 권역입니다. 수도인 마닐라의 도시 자체만 보면 인구는 200만 명에도 못 미쳐 크다고 볼 수 없지만 인근의 캐손시티나 칼로칸 등을 포함한 마닐라 도시 권역은 2,500만 명에 육박한 인구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특히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 기준 13,039명에 달했는데 그렇지만 마닐라 도시 자체 인구 밀도는 이보다 심해 제곱킬로미터 기준 4만 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한편 마닐라 도시 권역의 인구는 필리핀 전체 인구의 21.24%의 비중으로 이러한 인구는 필리핀 전체 영토의 0.64% 정도 되는 면적에 몰려 있습니다. 5위는 뭄바이 도시 권역입니다. 인도 서부의 대표적 도시인 뭄바이를 중심으로 한 뭄바이 도시 권역은
2,497만 명의 인구를 기록했습니다. 뭄바이 도시 자체 인구는 도시 권역의 절반 수준이지만 1,0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라 이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뭄바이 도시 권역은 영상 내 10개 도시 권역 중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았는데 제곱킬로미터 기준 25,577명으로 앞서 마닐라와 비교했을 땐 거의 2배 이상 높습니다. 끝으로 뭄바이 도시 권역의 인도 전체 인구 대비 인구 비중은 1.75%에 그쳤습니다. 4위는 광저우 도시 권역입니다. 광저우 도시 권역은 광저우를 중심으로 인근의 포산까지 포함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광저우 도시 권역의 인구는 2,7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광저우 도시 자체 인구보다는 1.86배 많았고 광저우 도시 권역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 기준 5,941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저우와 포산 외에 범위를 좀 더 확장해 선전, 장먼, 중산, 둔관 등을 포함했을 땐 인구가 6,780만 명 이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물론 광저우와 선전까지의 거리는 대략 100km 이상으로 멀기 때문에 도시 권역에는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한편 광저우 도시 권역의 인구는 중국의 전체 인구 대비 1.89%의 비중이었습니다. 3위는 델리 도시 권역입니다. 인근의 구르가온, 파리다밭, 노이다 등을 포함한 인도의 델리 도시 권역은 1,670만 명 수준의 델리 인구를 넘어서 3,2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기록했습니다. 웬만한 국가 인구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인구가 몰려있는 결과 이곳은 인도 북부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델리에 등록된 차량 수만 봐도 1,000만 대를 가볍게 넘었을 정도로 델리와 그 인근 지역은 상당히 바쁘고 복잡합니다. 델리 도시 권역의 인구 밀도는 영상 내 도시 중에서 상위 두 번째로 꼽힐 만큼 빽빽한 수준으로 제곱킬로미터당 13,749명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델리 도시 권역의 인구 비중은 인도 전체 인구 대비 2.26%에 불과했습니다. 2위는 자카르타 도시 권역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의 도시 권역은 인근 부카시, 탕헤랑, 탕헤랑 슬라탄 등의 지역을 포함한 곳으로 인구는 3,400만 명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자카르타 도시 자체 인구보다는 3.3배 이상 많은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 기준 9,521명으로 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인구 밀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0년 자카르타 도시 권역의 인구가 지금보다 200만 명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자카르타 도시 권역의 인구는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12.16%의 비중이었습니다. 1위는 도쿄 도시 권역입니다. 도쿄 도시 권역은 도쿄만을 둘러싸고 있는 일대로 도쿄를 비롯해 요코하마, 가와사키, 치바 외에도 인근의 사이타마나 사가미하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곳의 인구는 3,770만 명 이상으로 도시 권역 전체는 도쿄보다 2.79배 인구가 많았습니다. 일본 경제의 중심이자 교통의 중심이기도 한 이곳은 다만 인구 밀도의 경우 서울 도시 권역보다 낮은 제곱킬로미터 기준 4,584명 수준이었습니다. 끝으로 도쿄 도시 권역의 인구는 일본 전체 인구 대비 30.6%로 확인돼 영상 내 도시 중에서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